야, 니네들 뭐 먹냐? 풀에 뭐 붙어 있는 이끼를 먹는 것 같은데? 사이즈는 비둘기 사이즈 오리비다, 이거. 작아요. 아니, 얘는 작아서 어디다 알랄 그런 사이즈는 아닌데. 우리 큰놈 만나면 물어봐야 하는데, 어디다 알랐는지. 이상한 소리도 내요. 오리가 틀이매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갑니다, 우리가. 저게 하루 종일 아니면은 여기 오픈 시간에만 저 분수를 틀어놓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끄겠죠. 이제 아침 5시 반 정도 되면 다시 저거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여름에 더울 때 저거 보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멋있어요, 분수가. 우리 똥발 것. 비교적 잘 가꾸어진 정원 같아요. 공기도 신선하고, 무지개 떴어요. 무지개. 생겼다가 안 보였다. 어, 지금 보이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어요? 산에 나무하러 갈때 쓰는 것도 지개라고 그러는데? 지게가 없어지면 무지개인가요? 저 정도 힘으로 쏘아 올리려면은 굉장한 압력을 줘야 되더라고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이거 오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야! 니네도 어디다 알랐냐? 야, 니네 어디다 알라? 응? 가르쳐 줘봐. 어디다 알랐냐? 꽉꽉거리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술 뜯어 먹네. 벌레도 잡아먹고 그럴 텐데, 여기서는 풀 뜯어 먹어. 오리가 풀 뜯어 먹는 것은 이해가 되지. 당연히 그렇지. 졸어. 밥 먹고 졸린가 봐. 왜 식곤증이 왔나 봐.
근데 저런 거잘 때는 꼭 다리를 하나 들고 자더라. 두 다리도 다 자기도 힘든데 꼭 다리를 하나 들어요. 아유, 열심히 먹네. 네, 열심히 먹고 알도 많이 낳고 평화롭게 잘 살아라. 유리차 쪽에다 대놨잖아요. 바로 열리 들어왔으면 열렸잖아요. 들어온다 그랬지. 예,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이 공원에서는 캠핑도 안 돼요. 자는 것도 안 되고, 여기다 뭐 물건을 보관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거안 되고, 개는 산책을 할수 있는데, 개 줄을 매야 되고, 그다음에 개가 용변 문 거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하니까, 잘 지키니까 공원이 깨끗한 것 같아요. 어? 저건 뭐예요? 아닌가? 저 안에, 망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아니요. 풀이요.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어. 예, 씨가 떨어져가지고 풀을 맺어야 되는데, 예, 우리들이 그 씨를 다 먹을까봐 보호를 해놨어요. 다음 번식을 위해서, 식물 번식을 위해서. 휴지통도 잘 되어 있고.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요, 저분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거 보면,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오신 지한 3년 차 되신 분 같아요. 한 17년 차 되면은, 안 합니다. 이게 뭐지? 옛날에 무슨 행사하고 그랬었나 보다. 이분은 모르는 분인데. 이 정도로다가 여기가 이렇게 연꽃이 저기가 이 사이로다가 배를 쭉 배를 타고선 지나갔던 거 사람보다 또 훨씬 더 크게 와 엄청 왕성했네. 그렇구나. 아, 이곳에 혹시 찾아오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그 영상 앞부분에다가 이곳의 정확한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쫓아다니는 거 봐. 쫓아다니는 거 봐. 겁도 안 내요, 우리가. 요 사이즈는 이 병아리보다 좀큰 중딱 정도의 사이즈예요, 이게. 중딱 정도, 네. 아, 우리들끼리 그 생김새나 모양은 틀려도 싸움 안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놀아요. 한국분은 아니시고, 갓난 아기네요. 태어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들어와서 산책하는 모습.
이거는 하얀 겁니다. 근데 쳐다보니까 굉장히 불만스럽게 쳐다보는데 나를? 응? 불만 있으면 얘기해. 응? 야, 눈은 개슴츠리 해가지고 졸려서. 응? 너 앞을 보는 거야, 옆을 보는 거야? 습니다. 지금 썸머타임에 해제돼서 한 4시 조금 넘으면은 어두워져요. 길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오래 활동을 못할 거.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예, 아까 초반에 들어올 때는 다, 근데 저쪽으로 건너가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문을 막아놨어요. 관리하기가 좀, 코로나 때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많이 여기 하면 힘드니까 아마. 애들 노릇 탈 것 같아. 애들 노릇 탈 것 같아. 이 개가 또 우리를 보니까 또, 어떻게 그냥 장난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개가 덤벼도 오리가 가만히 안 있어. 덤벼 오리도 막. 오리도 오기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막 덤벼.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보도를 갖고 왔는데 보도도 못 하고 어떤 사람이 기 뭐 타고 그러는데. 그 유혹을 제가 물리쳤습니다. 타면 안 되는 곳이라 타지 않았고요. 그래서 끌고 다니면서 이게 공원 한 바퀴를 이렇게 찍어봤어요. 이렇게 코로나를 하더라도 개인 위생 잘 지키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뭐 공원 한 바퀴 도는데 천천히 돌어도 뭐 20분? 조금 앉았다 갔다 하면 30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어메, 저기 또 보드 타고 오는 사람이 있네. 예, 가끔가다 이렇게 말을, 보드가 아니네요. 원휠이라고 전동보드입니다. 저도 저걸 타고 싶은데, 제 와이프가 타신다고 못하게 하네요. 저게 원휠 보드라고 합니다. 앞으로 몸을 중심을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하면 뒤로 브레이크가 되고 아마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게 4개짜리 바퀴 달린 전동보드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